지난 이야기. 분들도 많고 여기 이제 제가 있고 구봉산 정상입니다. 구봉산 갈림길 구봉 올라가는 전 단계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내려온 길 이쪽으로 가면은 팔봉 올라가는 길. 이 길은 주차장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여기는 운장대로 가는 연계산행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이제 제가 있고 구봉산 정상입니다. 예, 보시면 0.5km인데 얼마나 힘든지 5km로 사람들이 바꿔놨어요. 자, 다시 한번 오르막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이 셀카봉을 바꿔야겠네요. 구봉산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지금 4월 8일인데요 아직도 여기 산에 얼음이 묵어있어요. 얼음이 얼었죠. 얼었어. 지난 겨울에도 여기 왔는데요, 여기 바닥이 완전 계곡물이 다 얼어서 건너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겨울 산행하실 때는 아이젠을 꼭 챙겨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초반에는 이제 평탄한 길을 가다가 저 계단부터 악한 경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팔봉에서 구봉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빡셉니다. 경사가 너무 높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다리를 다 대야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쉽겠다. 첫 번째 쉼터 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계단이네요. 천국의 계단. 경사가 아휴. 마지막 계단길이네요. 구봉산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겠다. 화이팅. 정상 마지막 기단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상.
처음에 올라왔던 그 구봉산 오르막길 오르는 길보다 확실하게 편합니다. 지금은요. 이제 내려갈 때 경사가 엄청 높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다 이렇게 자그마한 돌멩이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미끄러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이게 무릎 보호대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노끈들이 다 노화가 됐어요. 이걸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잡고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먼지가 계속 붙어가지고 아주 괴롭힙니다 저희를. 이 돌들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신발끈 확실하게 단단히 매어주시고 무릎도 보호할 수 있게 스틱 그리고 장갑까지 착용해서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넘어지면 안 되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1봉부터 8봉까지 보이고 있네요. 9봉은 저기 위에. 아직도 내리막 갈 길이 험난합니다. 능선길이어서 가파르진 않는데 이따가 주차장 가는 길이 계곡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따가 영상 꼭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고목이 진짜 멋지게 펴 있어요. 야, 진짜 잘했어. 뒤에 정상에서 내려온 길.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가는 길. 그다음 여기가 천왕사 가는 길. 딱 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저는 구봉산 주차장 가는 길.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초반부터 산세가 험난합니다. 이거 봐, 이거 너무 깊어. 경사가 죽을 뻔. 이게 바닥에 낙엽이 깔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 그리고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손에 가시 찔리거나 다치거나 넘어져서 바지 찢어지거나 상처나고 아프고 울고 다리까지 접질리면 집에도 못 가고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고 아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오. 계곡이 나오고 개울이라고 하나요? 개울 나오고 나서 좀 가다 보면은 이제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아, 여기는 막아놓고 여기 리본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이렇게 나무로 다 막고 있었는데 못 보셨네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해서 구봉산 완료했습니다.